2020년 7월 14일 니키 일기. 네, 오늘은 방이 바뀌어서 첫날이었는데 경민이 형이랑 같은 방이 돼서 오늘 같이 방에서 생활했는데 너무 이야기가 맞아서 너무 재미있었어. 너무 경민이 형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 오늘에 너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많이 게임을 지하 1층에서 많이 했어. 많이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너무 쳐서 약간 게임 자체는 재밌는데 계속 졌으니까 너무 재미없었어요 오늘. 특히 제이크 형이랑 친했는데 제이크 형이랑 오늘 I Need를 같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게임 하거나 코레오 수업 때도 같이 춤추고 제이크 형은 처음 친구고 그리고 오늘은 뭔가 좀 컨디션이 다들 나빠가지고 너무 코레오 수업 했을 때도 너무 기분도 그렇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너무 오늘 피곤한 뭔가 분위기가 많이 있고 비도 왔으니까 너무 분위기가 약간 안 좋았어. 그래도 오늘은 새로운 코레오를 하고 약간 목요일도 코레오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 컨디션 관리를 잘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하고 싶어. 나는 지금 생활 너무 재밌어. 진짜 만약에 대비하면 더 힘들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너무 재밌고 다른 친구랑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이 순간은 방송이 끝나면 방송이 끝나면 이 순간은 없으니까 이 순간을 너무 중요하게 뭔가 더 재미있는 뭔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저녁에 먹었는데 오늘 진짜 나는 사실 일주일 동안 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일 맛있었어. 네, 맛있고 그 식당 밖에 게임기가 있는데 나는 그런 게임보다 축구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점심도 했는데 그때 한민이 형이랑 저랑 나랑 같이 팀으로 그리고 치는 팀이 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 했는데 저 나랑 하민이 너무 너무 계속 이겨서 너무 재미있고 마지막에 지민이 형이랑 그 니콜라스 형이랑 그 바틀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10점이 되면 끝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몇 번도 뉴스나 마치 포인트나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시간이 걸었는데 너무 그거 재미있었어. 너무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 이번 한달 동안에서 그런 추억이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 너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2020년 7월 14일 니키 기기 끝. 안녕.